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헬티비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아른거리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시죠? 이런 부유물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런 비문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비문증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하고 안전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브로멜라인을 포함한 뭐 영양제에 대한 논문들, 그리고 특정 비문증 영양제들에 대한 논문들이 있지만 비문증의 완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는 있죠. 그리고 유리체 절제술과 같은 수술이나 약을 레이저 등의 시술적인 방법 역시 공격적인 비문증 치료가 될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문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바로 뭐냐고요? 금치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금, 골드 나노 입자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 치료인데요. 사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미 암 치료 등의 여러 가지 표적 치료에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골드 나노 입자, 즉 금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보면은 바이러스 하나 정도의 크기로 매우 작은데요. 금이라는 특성상 이 작은 단위에서도 매우 안정적이고 다른 물질들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특정 약물이나 에너지를 목표한 지점에 운반하는 매개체로서 뛰어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문증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을 보면 여기 안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명한 젤리 같은 이런 유리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유리체는 사실 콜라겐들이 고르게 퍼져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젊은 사람의 유리체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맑고 탱탱해 보이죠. 그런데 근시나 당뇨병, 노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유리체의 콜라겐이 응집되면서 그 투명성을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유리체가 쪼그라들면서 여기저기 불투명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그림자가 지게 되면은 이제 마치 떠다니는 점처럼 가려 보이면서 시력에 상당한 방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골드 나노 입자의 치료 접근은 바로 이 뭉쳐있는 콜라겐 덩어리에 있어요. 기존의 눈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콜라겐들은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면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비문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이 비정상 콜라겐 덩어리는 정상 콜라겐들과 다르게 이런 배열들이 무너지면서 반발을 할수 있는 전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골드 나노 입자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히알루론산 분자를 코팅을 해주고 눈 속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리체 사이사이를 침투를 하면서 정상 유리체 조직에서는 같은 음전하기 때문에 같은 극의 자석처럼 반발하면서 붙지 않게 되고요. 비문증 원인인 콜라겐에는 선택적으로 달라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문증 치료를 위한 골드 나노 입자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성은 바로 특정 펄스의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증기 나노버블을 생성을 하면서 목표로 한 타겟을 제거하게 만드는 그런 기계적인 힘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된 건데요. 시력 저하가 유발된 비문증 환자들에 대해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유리체를 빼내는 그런 수술인데, 이렇게 얻어진 인간 유리체에 유리체 혼탁이 있는 부분에 먼저 히알루론산 나트륨으로 코팅된 금 나노 입자가 집중적으로 축적이 될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후에 아까 그 나노초 레이저 펄스라는 일종의 광 에너지를 적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 버블을 통해 이 콜라겐 응집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그 연구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해당 논문의 연구진들이 진행한 실제로 이 방법으로 유리체 내에 비문증 유발 응집체를 없애는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비문증 있는 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저 부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인 콜라겐 덩어리인데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금 나노 입자를 입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광 에너지를 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저도 비문증 환자로서 어느 전쟁 영화보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상이었는데요. 실제로 보니 더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야그레이저라고 예전부터 시도된 방법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우리 망막, 그눈 뒤편에 있는 신경 조직인 망막에, 망막 근처까지 조사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높은 에너지라서 자칫 다른 눈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나노 처리를 이용을 해서 광에너지를 통해 치료를 하게 되면 이보다 1000배 정도 더 적은 에너지만 사용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비문증을 파괴할 수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본 연구는 말하고 있어요. 특히 금나노 입자가 비문증 덩어리에만 특이적으로 축적이 되니까 딱이 부분에만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변 안구 조직에 더 안전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 치료가 임상에 바로 도입이 되기에는 추가적인 임상 시험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퇴행한 유리체 조직을 수술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실험을 한 것이라 환자 눈 속에 직접 이 치료를 진행을 하는 후속적인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정식 치료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금나노 치료가 여러 치료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손쉽게 비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들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비문증뿐만 아니라 불치병을 여기고 있는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변성 치료에 있어서도 이 골드 나노 입자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문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분야가 좀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앞으로 제가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